누구보다 안간힘이 대단한 선수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.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는 그 안 부러지는 것 안간힘. 버텼어요. 자, 저기서 살아나는 황찬섭 선수. 예. 황찬섭 칭찬 안 할 수가 없네요. 자. 넘어진 거예요? 안 앉았어요? 네. 아. 오, 살아있네. 오. 체중을 이제 개체를 했는데 제가 몸무게가 제일 적게 나가더라고요. 79kg. 네, 나왔습니다. 뺀차. 네? 살이 좀 잘 안 찌는 체질이라서 좀 찌운다고 좀 찌었는데 이제 또 씨름은 기술이란 게 있으니까 신장과 힘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제 좀 겉으로 보기에는 생각할 수 있단 말. 그럼 질 순 없잖아. 부담 잘 모르겠어요. 그냥 뭐 들이대보자 이런 생각이라 가지고. 소리차 소리차. 상대의 삿발을 찢어버린 선수. 아 네. 삽진남. 아 삽진남. 아 삽진남. 삿발을 찢은 남자. 자 잠깐. 10cm의 기적! 저희 아버지가 이제 또 씨름부로 좀 중학교 때까지 씨름하셨는데 이제 무릎이 안 좋으셔가지고 다치셔가지고 이제 그만하게 됐는데 뭐 좀 나중에 가고 하니까 제가 막 그만둔다 하고 그런 적이 많았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. 네가 그 내 꿈을 좀이라도 나도 진짜 씨름 잘 했었는데 근데 네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또 그만둔다면은 진짜 좀 그냥 슬프시대요. 그래서 한번 제가 그 말 듣고 다시 마음 잡고 열심히 하게 됐죠.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한약을 엄청 많이 보내주세요. 뚝뚝하신데 좀 이제 딱 좋아하시는 것 같은 게 원래 그 제 메달 이런 거를 전시를 안 해놓으셨거든요. 근데 어느 한순간에 이제 제 메달하고 이런 거를 다 전시해놓으셨더라고요. 아버지 뭐 하십니까? 찍는다. 먼저 연락 오셔서 아 여기 항수 트로피가 없네 그게 좀 아쉽다 아, 아버지 저 이번에 이거 프로그램 하는데 태극장사에서 트로피 하나 항수 하나 갖다 드리겠다고 그랬었죠. 방송을 시작하면서 생각했어요. 절대 첫 탈락자가 되지 말자라고.